자, 이번 시간에는 자, 책갈피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 기능은 한 문서 내에서 서로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좀 있어야지 위아래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책갈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디에는 당연히 링크를 거는 지점과 링크가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길어야지 위아래 이동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동요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하는 방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디에다가 주소를 그래서 여기다가 샵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샵. 자, 나비아라고 하겠습니다. 나비아 동료를 하고 한글로 나비아라고 하고 그다음 그 옆에 또두 번째 중복되는 거는 좀 비슷하게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한줄 뛰기 위해서 BR 태그를 쓰시고 자, 나비아가 아니라 이번엔 학교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br 태그 쓰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거는 지점이 되고 자, 그러면 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이제 링크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링크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id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 태그를 써서 문단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나비야. 예전에는 네임으로 많이 했습니다. 나비야라고 치시고 자 이제 나비의 가사가 있겠죠. 자 br 태그를 써서 좀 줄을 길게 할게요. 그래 복사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비슷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를 좀 할게요. 붙여쓰기에서 나비아가 아니라 이번엔 학교죠. 비알 코드에서 줄바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종이 땡땡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장을 해보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책갈피라고 할게요. 되어 있죠? 그러면 그래, 한번. 좀,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나비화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아, 이게 페이지를 좀더 좀더 확대를 할게요. 아, 줄을 많이 띄워 보겠습니다. 여기서 줄을 많이 띄기 위해서 BR 태그를 많이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10개 정도 붙이고요. 자, 그러면 위아래 간격이 넓어지겠죠? 다시 저장을 하고, 자, 저장된 거를 다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 해갖고 다시 줄여보니까 학교 종이는 밑에 있어요. 그죠? 밑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나비화를 누르면 당연히 처음에 있으니까 별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종을 누르는 순간, 아, 좀더 이렇게 해서 학교 종을 누르는 순간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바로 이 페이지가 뜨죠. 자, 이게 내용이 길다면 좀더 명확하게 보여질 텐데, 나비화는 나비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종을 클릭한 순간 학교종이 땡땡땡해서 그 부분으로 바로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대 경로에 책갈피 기능, 예전엔 네임을 많이 썼다면 지금은 아이디라는 태그를 써서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